그거 봐야 돼. 뭐이 나왔어? 봅시다. 뭐이나? 아기가 나온대. 어떡하나? 아기는 여기 와야 돼. 아기는 여기 와야 돼. 뭐냐면 아기가 뭐냐면은 배는 무지고 오빠 죽을 판인데 뭘 집어 넣기만 하면 놓고 먹으면 바늘 꼬문 같다가 안 넘어가 배가 맨날 고파 죽을 판이라고. 그래, 많이 잡숴야 돼. 그래서 불경을 해가지고 왔다 많이 듣고 설거지 벗어나야 됩니다. 오빠 보시오. 권사님 식성을 가고도 권사님만 천국에 가갖고 뭐요? 뒤에 지옥이다. 아유 지옥 여기 없죠? 여기 지옥 없지? 여기 지옥이 누구야? 축생, 수라. 빨리 저 끝에 가요. 지옥은 저 끝에 가요. 처음으로 뽑았다, 야. 혼자요, 아이고. 지옥은 또. 어느 지옥인 가지 뽑아봐요. 걸 어느 지옥인 가지 뽑아봐. 원래 놀아. 뭐요? 제이전 초강대원 핫탕지역이 떨어진다니 큰일 났어요. 핫탕지역 제주 간다가 동양을 간다 동양 가자가 시주를 가자 여보시여 시주님들 시주 공당을 지어서 이번엔 안만 밖에 나가 시주하러 가야 돼. 여러분 뭡니까? 시오 인간 발음 안나나 신주 공동산 발음이 안 벗어났네. 수행정진 필경성발 필경성발 제일관은 일관이요 정진 필경성발 제2는 수관이고 정진 필경성발 제3은 지관이요 자벌의 지관이요 제4는 수관이고 지금 돌리지 말 거나 할게요, 그죠? 여러분. 제10은 관음관. 제10절의 관음관. 제11은 세지관. 제11은 세지관. 제11은 보관이고. 제11은 보관이고. 제13은 잡관이요. 단의 잡관이고. 제13은 상품 상세. 제13은 상품 상세. 상품은 중생이고. 상품은 중생이고. 16관경에 16개 관경을 보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관에서 13관까지는 뭐냐면은 해를 보고서 이제 명상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1관은. 그 다음에 나서 2관은 뭡니까? 여기는 수관을 해서 물을 보고 명상이 또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지관은 땅을 보고 명상이 잠기고 네 번째 수관은 나무 숫자 이게 나무를 보고 또 명상이 이런 방법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13관까지 이렇게 명상에 잠기고 수행하는 것 반면에 우리가 맨날 농세 제해야 되지 그죠? 온 수라에 막 떨어질 정도로 또 싸움해 먹고 살고 막 이래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밭도 뭐 해야 되지 우리 뭐 정신 있나 맨날 그냥 앉아서 새가 없어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뭐 밭에 앉아서 나무아미 다불 나무아미 다불 빨래라고 해서 나무아미 다불 나무아미